원화드라마 에덴의 동쪽.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베카는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태환의 음모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 신명문, 신태환이 네 아버지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 사장님, 그놈은 네 애비가 아니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태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명호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데, 제출하신 검사체에 문제가 없다면 진짜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핏줄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명호는 레베카를 찾아가고, 신태환의 아들과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며 이기철의 아들 이동우, 그게 바로 나 신명훈이요. 그렇죠. 당신은 이기철의 아들과 신태환의 아들을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당신이 즐기며 숨겨왔던 무서운 비밀이에요. 역시 똑똑하군요. 확실히 신태환 아들이 아니야.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아버지가 친아들 손에 의해 제거되는 거, 그게 신태환의 마지막 그림이 된다면 그보다 더 멋진 복수는 없겠죠. 명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힘들어한다. 한편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명호는 동욱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 죽인 살인마! 동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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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찾고! 동욱아! 신명훈,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 거냐? 신태환이 검사인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죄값을 다할 때까지 단죄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내 검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것만 알고 가라. 명호는 차마 출생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뒤돌아선다. 그날 밤 명호는 친어머니인 춘희를 찾아가고, 자신이 아닌 동욱과 함께 있는 춘희의 모습을 보고 명호는 만감이 교차하는데, 사실 저 자리는 신명호의 자리 아닙니까? 한편 국회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태환. 너 저 가방 안에 있는 서류 연구해서 국세청에 남겨라. 국대와 세금 탈루 내용이다. 특수부의 이동욱이가 국대와나 이동철을 수사할 수도 있게 되겠지. 얼마나 그럴듯한 그림이냐. 하지만 명호는 국세청이 아닌 동철의 카지노로 향하는데,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 과연 출생의 비밀을 밝힐 것인가? 원화드라마 애들의 동쪽이었습니다. 야.